우리 오늘 30일째인데요. 오늘 30일이 되는 날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좀 깊게, 짧지만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영광 사이에 서 있는 여러분들, 영광으로 귀결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태어남과 함께 고통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를 달고 태어난 인간은요, 다른 생명들과 다르게 내가 태어난 것이 저주요, 살아가는 삶이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깨다 아는 거야. 모태에서 나오면서.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야! 우는 거예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태어날 때 울지 않아요. 우는 누에 봤어요? 우는 송아지 봤어요? 우는 돼지 봤어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그냥 태어나고 몇 분 안 돼서 걷고 태어나서 그냥 알아서 막 살아요. 근데 유독 인간만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그냥 아주 날 왜 태어나겠냐고, 이 엄마야 아빠야 하고서 원망과 저주의 통곡을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뭐 무슨 얘기라도 안 웃어. 우리 교회는 안 웃어. 다른 교회는 엄청 웃는데. 그래서 그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원죄라는 그 짐을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생, 태어난 모든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이 고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뭐 좋은 일도 있죠. 누리는 것도 있고 지식도 배우고 좋은 뭐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짊어지고 태어난 원죄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몰라. 아, 나에게 원죄가 오리지널 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이 땅에서 좋은 일도 있고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저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니까 그 영원한 저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함과 같은 그 저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들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피조물 역시 고난을 받는다. 피조물 역시. 그러면서 바울이 이 죄의 확장성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모든 자연 만물과 동물과 식물들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삶이 되는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해결되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역시 그 원죄의 파장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거야. 도처에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서 다 죽어가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피조물들조차 악의 지배를 받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동시에 인간의 회복은요, 만약에 인간이 회복된다 그러면 피조물 역시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면 저절로 모든 피조물 역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어져 자신들도 회복과 영광에 들길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8장 18절 이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와 같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그랬어요. 아담이 사자 입에다가 머리를 넣어도 절대 깨물 수가 없어요.
어린 양과 뛰어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안 물어. 끼르륵 하면서 재밌게 노는 거야, 독사들이랑. 난 별로 그 싫은데. 어쨌든 무슨 일 있으세요? 좀 우리가 웃을 땐 웃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안 웃겨도 좀 웃어주세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쨌든 그렇게 에덴에서와 같이 또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천년 왕국이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어린이를 물지 않고 어린이가 독사구리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통치가 일어나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이 약육 강식과 그 이게 이제 우리 자연이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막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회복되면 그것 또한 회복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회복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이 교회와 교인들을 우러러보고 동시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신유와 회복과 원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복음과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하위예요. 하위. 떡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하는 건 하위입니다. 교회가 본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마을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마을 전체가 살아요. 근데 아무리 큰 교회여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 그 교회 교인들이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주변의 모든 상권에 가서 막 매상을 올려주고 막 집에 갈 때마다 반찬 사갖고 가고 별짓을 다 해도 반찬 팔면서 욕해요. 아유 극성이야 극성. 저기 아유 이 팔아 이 팔아 주니까 그나마 고맙긴 하지만 아유 저 인간들은 팔고 싶지도 않아.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진짜? 아닌가 보네. 그런다니까요? 예. 네. 그게 무슨 의미고 그게 그리스도의 덕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포커스에 바울이 주제를 딱 두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서 너가 회복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피조물도 회복됐는데 옆집 아저씨, 동네 아저씨, 뭐 뒷집 아저씨, 술집 아저씨 안 회복되겠습니까? 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며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고난과 영광 사이에 쭈삣쭈삣 되지 말고 영광의 삶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한 가지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절대 현재의 고난에 묶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당연히 알죠. 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 영광을 위한 성도들이 되면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주변이 살고 지역이 살고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고 너무 좋죠. 근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주목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뻔히 다 알고 영광이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너희들의 삶에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근심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우리가 고난에 묶이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절대 현재의 고난에 묶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영광의 삶이 되어야지 중간에 묶여서 여러분 중간에 묶이면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악인 거예요. 중간에 묶여서 이도 저도 아닌 삶이 돼서 살아가는 그 현재가 어떻게 돼요? 결국 고난이고 고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하다. 오늘 바울이요 본문에서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앞에 18절에 생각하건대는 1절부터 17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쭉 들었지 너희가? 너희는 상속자여야 되는데 왜 상속을 못 받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는 현실 속에서 너희가 성령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희 스스로가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가 된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구원이 임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건대 결론적으로 너네가 현재의 고난 속에 머물려고 머물고 있고 머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 이 현재의 고난은 8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갈등이에요. 그 갈등. 그 갈등 때문에 니네들이 그 현재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이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현재의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어떤 사람은 질병 속에서 웃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어. 현재가 고난이 아니야.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고난이 아닌 것은 그 갈등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살아가는 삶이 현재의 고난이다. 많은 신앙인들이 현재를 고난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현재를 고난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즉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투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네 안에서 다투면서 오늘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툼 속에서 오늘을 살면서 자식을 보니까 자식이 믿고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믿고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믿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믿고 정치를 보니까 정치가 믿고 대한민국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미운 거예요. 오늘의 삶이 그 갈등 속에 있으니까 모든 게 고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싸우면서 막 걸어가니까 예수 믿고 교회 오고 막 하는데도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막 이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걸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삶의 결론은 늘 고난이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삶에서 고난으로 고통으로 불안과 염려로 열매 없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요. 집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인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 갈등이야. 고난이야. 그 현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싸우면서 걸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잘 걷고 있다가 엉뚱한 길로 가요. 잘못된 결정을 자꾸 해. 잘못된 결정을 해. 왜? 계속 싸우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미지근하니까 토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함께 쳐주지도 않아. 왜? 토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을 잃고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 응애 운 것처럼 80에 응애 우는 거예요. 40에 응애 우는 거예요. 괴롭다고 영혼이.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너 지금 그 투쟁과 갈등 속에서 고난받고 있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우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이 네 안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그 현재가 고난이지. 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장차 올 영광에 집중해. 네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버리고 영의 생각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뭐예요?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로마서. 로마서는 법전입니다. 법전. 이 8장의 핵심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라. 후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후사는 살아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승리와 영광을 쌓아가는 거예요. 살아서는. 그리고 죽어서는 부활하고 부활해서 천년 동안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장차 올 영광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봐봐. 그럼 그 영광을 정말 바라보고 그날이 있음을 믿는다면 지금 너 갈등할래? 육신의 생각 쫓아갈래? 왜 자꾸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쫓니? 생명의 성령의 마음을 쫓아. 그걸 봐봐. 그러면 현재의 고난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고 그리고 그게 분명해지면 네가 살아가는 육신이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갈등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을 쌓는 삶이 되는 것이며 죽어서는 부활하고 이게 얼마나 천국에 가는 삶이니 얼마나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육신의 생각을 쫓잖아요. 그렇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바울 형님도 아셨어요. 뒤에 기록해놨잖아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을 좋게 써놔서 그렇지 인간아 너 안 되는 거 성령도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성령이 돕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니? 아유 인간아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재밌게 설교 안 하고 그냥 문서적으로 하겠습니다. 학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반응이 있어야지.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원고란 말이에요. 원고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은혜밖에 이 밤에 이 평일 밤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서로 웃고 행복하게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이러고 있으면 되게 뻘쭘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지 않겠니? 너가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될 때 너 지금 봐봐 현재의 고난은 네가 만들어내는 거야. 소경이 고난이었던 그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 떴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자 자유했지? 또 예수님 만났는데 왜 그 고난에 넌 아직도 있니? 너 왜 그 행각에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왜 눈을 떠게 했는데 왜 계속 눈을 감고 있어? 그건 네가 선택한 거야. 물론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쫓는 것을 끊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 사망이라고 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저 그걸 봐. 그리스도의 후사가 돼서 드릴 그 영광을 바라봐. 야 100년 영원에서 보면 아유 코딱지라는 말 이렇게 자주 나와. 영원의 관점에서 코딱지만 하지 100년. 그렇죠? 티끌 같죠 100년. 무덤 몇 년에서 태어나서 몇 년에서 죽었습니다. 그 짝대기 영원의 삶을 바라본다면 난 영원 동안 그리스도의 후사가 돼서 왕노로 탈 거야. 이걸 생각하면 아우 지금 성령의 생각을 쫓아야지. 순종해야지.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죄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거죠 그냥. 뭐만 시키면 인상 써야 아주 그냥. 그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데 뭘 못 시키겠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네 스스로가 만든 현재의 고난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너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맨날 잘 된대. 좀만 있으면 잘 된대. 좀 있으면 돈이 들어온대. 그렇게 30년이 지났어. 단칸방에. 그러면 내가 아내면 이혼해도 열댓 번은 했겠어. 근데 그 아내가 어 그래요. 맞아요. 곧 들어올 거예요. 곧 성공할 거예요. 다음 달에 1억 들어와. 그래요. 다음 달에 1억 들어올. 그 부부를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답이 없을 것 같죠. 난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고 좋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언제 된대? 언제 된대? 근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듣고 그냥 맞아 될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니 현실에서 그런 남자는 빨리 끊어야 되는데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그래야 그런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온다 해놓고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셨단 말이에요. 곧 온다고 했는데 그 곳이 학문적으로 2000년이 말이 안 되지. 열받죠 이거 지금. 근데 곧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좀 민망하시니까 나중에 사도들 통해서 도적같이 온다 또 그래. 그냥 이거 도적이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 아니야. 그게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머 도적같이 온대? 아 곧 오신대?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걸어가. 왜? 장차 올 영광 그분은 반드시 오시거든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라. 왜?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현실의 고난을 선택하느냐. 고난은 태어남과 동시에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 영광은 그 중간의 십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신앙 고백하고 변화를 받아 그 원죄의 고난이 완전히 끊어져서 영광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영광으로밖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 나오잖아요. 상속자 후사가 되는데
너는 왜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현재의 고난, 네 스스로 만들어낸 이상한 그 믹스된 고난에서 살아가냐?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봐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봐.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봐라. 바라봐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조수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오늘 혼자 점심에 그거 먹 뜯다가 여기 빨강이 다 튀었어. 내가 왜 이걸 들고 이렇게 하겠어요? 가려지고 있는 거야. 이 영상에 나오는데 십자가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 본질 자체는 때가 묻었고 더럽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렇게 멋있고 깨끗하고 그래요? 에? 어? 내가 왜 오늘 핀마이크를 안 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관심도 없어. 저희가 또 까먹었나 보다 이거지 뭐.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케어하고 커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 앞에 가도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예요.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럼 그걸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그 주님을 내 앞에 내 심장이 탁 모시고 그냥 달려나가는 거죠. 나는 진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거야.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면 그래 이 종살이 하는 삶 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보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진짜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은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을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으면 그 사람은 삶 자체가 영광이죠. 영광.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뱀을 짚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그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분이 아니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돼서 구원 받았어요. 집사님 당신 역시 그리스도인이군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막 이런 영광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죠. 천만인의 날 둘러치려 하여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과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환관장에게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그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숱한 어렵고 억울한 일들을 당했어도 결국 애굽의 총리로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이 결국 다 영광의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왜?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영광, 장차올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장차올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내가 별짓단이 절하고 내가 그 지도자가 되는 걸 바라보고 저거 골리앗을 이미 쳐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다윗은 바라봤단 말이에요. 왜? 곰과 사자를 죽여봤으니까 그 영광을 자꾸 바라보니까 현재의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목사님 고난 받았잖아 형들에게 그들에게 형들에게 팔리고 뭐 하고 한 게 우리가 읽을 땐 고난 같지만 그 현장 속에 서 있는 요셉에게는 고난이 아니었다니까요. 고난이었으면 고소했죠. 나중에 형제들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안 됐다. 그걸 인정하밀러라. 인정하밀러라.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인생입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저 여러분들 안 웃어도 그냥 혼자 괜찮아요. 막 행복해. 영광을 바라보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웃어줄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귀한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방황하지 맙시다. 현재의 고난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다. 태어남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났지만 이제 살아감은 영광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망으로 태어나서 사망으로 죽을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심으로 생명으로 살렸다면 이제 생명의 생각, 생명을 쫓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인생이 돼야지. 바울 영광의 인생이 됐잖아요. 왜 중간에서 미지근해져서 스스로 현실이 고난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모든 피조물까지도 너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길 원하고 있다. 영광을 바라봐라. 그럼 너로 말미암아 가족이, 너로 말미암아 이웃이, 너로 말미암아 지역이 다 살아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서두 통성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강해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쫓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기도를 해도 좀 그레이트하게 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사요. 사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해. 근데 그걸 간절하게 기도해. 오 주여 아버지
1, 17, 44절 막 쭉 막 어떻게 성경 36, 39, 27, 6, 막 26 이런 아 정말 아니 사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안 하는데 왜 거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니 그거부터가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죄의 원 그것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게 영의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사고 말지 거기서 뭐 하나님을 불러. 영의 생각이 살아있는데 그 진짜 영의 생각이 살아있으면은 삽니까? 아 술집에 가서 왜 시키도록 하고 소주를 마셔? 아니 그냥 마셔 그냥 차라리 어 주여 용서하소서. 그럼 용서하소서 하지 말고 마시지를 마. 용서하소서. 이게 뭡니까? 현실의 고난을 현재의 고난을 스스로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겹겠지만 어찌 보면 내가 만든 오늘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죄와 사망의 법을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삶이 아닌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이 세워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오늘 아주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여튼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통으로 현재의 고난이 나 때문이었군요. 이제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봅니다. 연약해서 또 현재의 고난이 와도 난 장차 올 영광만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학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